안녕하십니까. 25년 순위 오춘봉입니다. 2021년 5월 14일 딱 5분 남겼어요. 5분. 예, 11시 55분인데요. 예, 이제 일 마치고 대전옥션 방송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여기 손만두인데요. 1989년 이거는 엄지만두예요. 손만두. 이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엄지 싶으면 엄지 손만두인데요. 이게 맛이 좋아요. 이거 간단해요. 그냥 만두 한 10개 넣어서 이거 뭐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 이렇게 돌리면 되네. 지금 거의 다 돌아갔는데 한번 볼까요? 요런 느낌이야. 이거 바삭바삭하고요. 와, 이거 육즙 터지는 거 봐. 야, 이거 뭐 여기에 딱 혼술 하는 거지. 끝내줘요. 뭐 구운 것, 이 구운 만두와 튀김 만두 딱 중간 맛이 나. 이 때깔 봐요. 이게 만두 이게. 혼술하기 1번이에요. 요거에 뭐 소맥 하나 딱 빼서, 예, 한잔 하면 그냥 입맛이 핫하지 뭐. 오늘 손만두하고 요거는 어제 그냥 일반 족발을 먹었죠. 미니 포차 매콤 족발 4,900원 150g. 이것도 그냥 먹으면 되나? 예. 5월 25일까지입니다. 냉장고 지금 뺐고요. 자, 전자레인지에 1분 10초 100W로 50초 한 1분 정도 돌리면 되네요. 데워서 먹으러 가네요. 이거 데워보겠습니다. 빼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안 빠지냐? 예, 없네. 이거 하나네 그냥. 예, 이거 데워서 1분 정도 데우면 돼요. 이거 족발하고 만두하고 이런 입맛에 트지 뭐. 쌈빵하니 털어. 이거 에어, 이거는 전자레인지로, 예, 1분 돌릴게요. 전자레인지 입점. 쉽게 가자고. 예, 집에서는 뭐 쉽게 그냥 아주 편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 이렇게 냉장고에 가스, 예, 가스 하나 1리터짜리. 그리고 소주는 참이슬, 참이슬 하나 빼서 이렇게 이러면 준비 끝났어요. 뭐 이거 해서 돌리면 만두하고, 예, 바로 출발할게요. 자, 이 만두 에어프라이기로 이렇게 엄지 손만두. 야, 이건 뭐 구운 거 튀긴 거 반반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미니 포차, 예, 이거는 미니스톱에서 4,900원. 자, 4,900원 주고, 이거는 미니 포차 매운 족발이에요. 이거 이건 전자레인지로 1번 돌렸어요. 이런 느낌 나와요. 한번 따볼게요. 자, 사랑 오민국이 지금 밤 12시인데 안 자고 있어. 일나야지. 자, 야, 이렇게. 너 빨리 자. 너 내일 운동 빨리 자. 앱. 아, 나 지금 좀 소화시키고 있어. 아, 민국이 소화시키고 있어? 응, 나 매운 족발. 야, 요런 느낌 나요. 퀄리티 괜찮네요. 4,900 이 정도 느낌이. 영상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윤기. 무슨 뭐가 올리고 있어. 지금 에어 저 전자에 돌렸으면 이렇게. 자, 보이죠 보이죠 연기. 네. 나는 거. 자, 안주 준비 완료. 그리고 아주 맛있겠죠. 컵 하나에 우리 아빠의 초심 찾기 흔들어 주세요. 이짝 저짝 이짝 저짝 흔들어 주세요. 이짝 저짝 이짝 저짝. 기포 나장 수장입니다. 5분 먹방. 민국이랑 처음 할 때 5분 순삭 했는데. 가스 1리터짜리 5분 순삭 빨리. 또 5분 순삭 재밌잖아. 아빠가 유튜브 한 지 어느덧 2년인가. 아이고, 지금 횟수로는 1년, 2년, 3년, 4년째 뭐 넘어가고 있어. 뭔 소리야. 19년에 시작했잖아. 지금 정확하게 3년째 넘어가고 있구나. 자, 오늘 집에 퇴근하고, 예,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해서 사실은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틀 연속 방송하니까 10시 반에 끝났대요. 예, 목이 좀 많이 아프네요. 그래도, 예, 소맥 한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 예, 또 즐겁게 최선을 다한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 뽕스팸이랑 함께, 예, 한잔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1, 2, 3, 터르 삐리빠라뽕. 자, 목소리 들으세요. 자, 소리가 지기죠? 아, 얘 소리. 야, 이거 만두 잘 오면 이거 할머니가 간장 해놓고 있는데 아빠가 가져온 한 번만 주면 안 돼? 예, 만두 이거 에어프라이기 만두, 엄지 만두. 예, 눈빛으로 입자. 눈빛으로 말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지금 막 봤어요. 아, 이거 간장을 넣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짭짜름하네요. 그냥 먹어도 되네. 튀기네. 손가락 출연. 안 냄린 거가 이게 뭐. 내야겠다. 오미고로 치카 했어야 했어. 했어. 내가 좀 소화시키고 있어. 치카 나야지 얼른.
5분 먹방 지금 3분 남았다. 5분에 못 먹어. 자, 족발도 4,900원에 이 정도면 인정 아니에요? 퀄리티가 좋습니다. 와,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미 구독 좋아요 알람을 얘기해야지. 자, 예, 족발에 소맥 한 점 잡으시니까 구독 안 좋아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 안 해주면 알죠? 예, 입마에 튕게 투어 입장. 예, 이거 다 소맥 한 점 털고요. 자, 정통으로 하겠습니다. 끝선 등려. 자, 세상 모든 것 따라 끝선에 맞춰라. 자, 누가 위고 누가 아래요. 예,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요. 직관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습니까. 서로 위해주고 아끼는 마음 다해서. 예, 가겠습니다. 자, 1, 2, 3, 으로 갈게요. 1, 2, 3, 으. 자, 삐리빠락뽕. 소맥의 족발이면, 예, 이게 황제 식단이, 황제 식단. 혼술에는 황제 식단. 예, 두아, 입장. 아, 이게 매콤 족발인데. 일단, 예, 겁나 맵진 않아요. 매콤합니다. 예, 이게, 고기 질감도 좋고, 춘봉이처럼 소맥이나 소주 드신 분은, 아, 이거 좋네. 4,900원 됐잖아, 이 정도면. 아, 인정. 두 잔은 섭섭한 게 한 잔 더. 가지! 자, 이렇게. 오늘 엄지 손만두와 이렇게 매운 족발. 혼술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입맛에 든 게. 네, 오늘 하루 2021년 5월 14일. 네, 이제 15일이 돼버렸네. 12시 넘었은 게. 2021년 5월 15일 어버이 스승의 날이네. 아이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자, 가족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함께하는 마음 다해서. 예, 이거 한 잔 더 하고 다음 영상 인사드릴게요. 가겠습니다. 한번 털게요. 1, 2, 3, 트르 삐리뽀라뽕. 캐 2만입니까? 자, 콜라보레이션이죠. 족발에 만두 싸서 1타 2피 투하 입장. 에어프라기로 만들고면 바삭바삭해. 아우, 뜨거워. 오늘도, 예,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예, 매운 족발과 엄지손만두. 엄지손만두는 강추요. 아이고, 뭐, 저, 이짝저짝 컴퓨터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엄지손만두 하면, 그거 한 7, 8천 원이야. 예,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혼술 강추입니다. 이 조합 괜찮네요. 예, 어쨌든 한결같이 20원 주제 고춘봉 응원주시고 함께해주고 화이팅 고마운 마음 전하면서 다음 영상 더 즐겁고 행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25전 출쟁이 오춘봉이었습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앵겨주고 우린 가족의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입니다.